아무리 봐도 뻘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, 장어. 1번 때.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 TV GF입니다. 요즘은 가까운 근처에 계속 출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포인트 탐색을 하고 있어요. 어느 포인트가 좀 괜찮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혹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포인트에서 좀 마리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나 크기의 장어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또 채비를 하나 만들어서 또 테스트 중입니다.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오늘도 여러 프로님들께 멋진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싯대는 6대를 편성을 했고요. 1번은 미꾸라지를 꼈고요. 2, 3, 4, 5, 6은 청지렁이를 꼈어요.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 미꾸라지를 잘 먹지 않아서 요즘은 청지렁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면서 지금 장어 낚시를 하고 있어요. 부탁되고 던져서 하는 낚시는 아닙니다.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도 던져보고 저쪽도 던져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프로님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한 번에 약하게 입질이 들어오는데 낚싯대를 쳐박지 못하네요. 들었나? 샤운데 먹질 못하네. 옮겨 보겠습니다. 지렁이 끝만 다 빼놨네. 입질 없어 자리에 옮겼어요. 또 떨어졌나보다. 아, 빨랐다. 이. 아우, 잘났어. 에이, 내비라이라는데. 야, 미끄러지 놓고 나왔어? 야, 미꾸라지 안 먹더니 미꾸라지 먹었어. 야, 미꾸라지 쳐박았어요. 미꾸라지 안 먹었었는데 미꾸라지 먹고 하나 나왔어요. 야,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요. 안 나오더니. 야.
저 미꾸라지 팍 쳐박네요.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요. 미꾸라지 안 먹었었는데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미꾸라지 안 먹었었는데 미꾸라지 초밥 딱 나왔어요. 한 수 잡았습니다. 또 왔다. 5번에 또 왔어요. 입질을 하긴 하네요 계속. 근데 덥석 먹질 않아서 그렇지 장어 입질은 들어오는데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. 끓고 말고 계속 그러네요. 오, 왔다. 웬 장어입니다. 오, 왔다. 걸었어. 오, 또 나왔어. 자, 지렁이 먹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또 나왔어요. 한 1시까지만 해보고 철수하겠습니다. 12시 30분인데 30분만 더 연장해서 해보고 입질 없으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렁이를 새 거로 갈아줘 봐야 되겠어요. 6번 때 아까 거의 파고 들어갔나 보다. 뻘 속에 들어갔나? 아, 입질이 분명히 왔었는데 안 걸렸었는데 걸렸다? 아무리 봐도 뻘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, 장어? 근데 뻘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, 뻘 구멍 속에. 누가 이기나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낚싯대 텐션 유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걸리는 데가 없는데 이게 구멍 속으로 장어가 물고 들어간 것 같아요. 꼼지락대고 건드렸는데 시원하게 초박지도 않고 큰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구멍에서. 솔리드 통대가 지금 부러질 정도로 제가 지금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요. 지금 안 나옵니다 이놈이. 야, 안 나오는데. 아우, 터졌습니다. 깐족되는 거 안 챘더니 조금 끌고 하는 거 뻘 구멍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. 바늘이 끊어졌어요. 오늘 태안권 수로에 나와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, 그동안 9시경에 입질이 들어오더니 오늘은 1시까지 지금 버텼는데 입질 좀 한 서너 번 봐서 장어 두수 하고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 TV GF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 거의 한 9시쯤에 입질 한번 놓치고 거의 한 10시 조금 넘어서 미꾸라지 먹고 한 수 잡았어요. 10시 넘어서 잡았죠. 이건 미꾸라지 먹고 하나 잡았고 하나는 청지렁이 먹고 잡고. 미꾸라지 먹고 잡은 게 좀 크네요. 이건 좀 틀리게 생겼네. 이놈 뭘 먹을까. 배가 이렇게 빵빵해. 배가 빵빵하네요. 뭘 잡아먹었는지. 머리가 이놈은 되게 큰데요. 머리가 큽니다 이놈은. 그래도 두수 했어요. 꽝치나 했는데 10시까지 입질이 없어서 꽝치나 했는데 그래도 오늘 두수 했습니다.